토크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게 맞아요. 되잖아요. 공부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좀 자세히 또 알려드리는 코너가 많지 않아요. 그럼요. 네, 또 저희 굉장히 또 깊이 있는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나와서 뭐제 얘기해 마음속엔 주시네요. 다 베스트죠. 오늘은 네. 그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훈 연구원 모시고 이 디스플레이 업황이라든지 또 우리 OLED 또 관련된 업체들 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만큼 뛰어들었으니까 잘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굉장히 부담을 거다. 가지고 시작하네요. 예. 아, 뭐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실 지금 오셨으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며칠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LG 네. 디스플레이답지 않게 급등을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그때 저번 방송 때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막 쓰고 말씀드렸을 때 되게 불신을 가득하실 그때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불신이 있다는 게 사실. 아니고 그 사이에 계속 양측이 소용 맞아요. 같았어요. 네. LG 제가 디스플레이가 이것만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이제 한 20% 그러니까 이제 올랐습니다. 김성훈 연구원 이전에 또 저기 또 담당했던 저기 그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나오면은 이번에는 정말 실적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보면 다 꽝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니까 주가가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데 세상 무거운 주식이라고 제가 이제 인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맞아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불신이 교수님만 아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대잘못은 아닌 거죠. 네.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네.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많이 이제 좋았는데요. 저번에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모두 투자 포인트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게첫 번째는 이번 분기 LCD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다. 두 번째는 LGD가 그동안 지연되었던 광저우의 신규 OLED 공장 가동이 이제는 정말 거의 1년 정도 지연됐다가 정말 이번에는 정상화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형 OLED 쪽도 수요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호재로 이어질 것이다. 그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이유는 한 달에 두 번씩 LCD 패널 가격이 발표가 그렇죠. 됩니다. 네. 근데 이 LCD 패널 가격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실적으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보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LCD 패널은 중국 애들 네, 때문에 가격이 맞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업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바로 네. 거기 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이제까지 안 좋았던 이제 큰 이유도 LCD 사업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면서 되게 주가도 실적도 힘들었었는데 일단 수요 단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TV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TV 수요가 굉장히 1,000만 원 넘나가 1,300만 원짜리 깜짝 놀랐어요. TV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저희 또 이제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때문에 모니터 쪽 수요가 또 굉장히 아, 좋은 맞아요.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반대로 이제 공급단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공급 과잉이 이제 지속되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모두 LCD 캐파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물량 조절을 하는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LCD 라인을 OLED로 정리해야 되는.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LCD 캐파를 줄이고 있어서 이제 공급은 좀 줄어드는데 수요가 튀다 보니 가격 이제 상승세가 정말 오랜만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 그러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만드는 그 패널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업체들이 만드는 패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기술 격차는 이제 없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중국도 LCD를 뭐 저희만큼 오히려 저희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이제 LCD 산업은 중국이 이제 주도권을 많이 가져간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식들이 많이 컸네요. 네, 그렇죠. 네,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항상 이제 잘해왔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많이 이제 공급 주도권을 뺏긴 상황입니다. 그 LG 디스플레이가 LCD 쪽을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 보면 이제 뭐 직원들 기숙사도 매장을 네, 한다고 하고 이제
그게 그래서 지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길래 LCD 가격의 흐름에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는 건지. 사실 그게 지금 당장 뭐 매출액을 크게 차지한다고 말씀드리는 어렵고, 다만 이게 패널 가격을 협상할 때 분명히 네. 이제 심리적으로도 고객사들에게 그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정리한다는 것이. 네, 당장 지금 매출액이 얼마 차지해서 가격이 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계속 그리고 줄여나갈 걸 알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재고를 이렇게 미리 확보하려는 사실 움직임도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까지만 LCD를 사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LCD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고객사들의, 그러니까 TV 세트 업체들의 그런 가격 협상에 있어서 빨리 재고를 축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LCD 패널 가격 반등으로 지금 이어지고 LCD는 언제까지야? 그게 지금 딱 정하고 있진 않고 라인을 한두 개씩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또 저기 이야기했을 때 올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아이폰. 그렇죠. 네. 아이폰으로 들어가는 패널들, 여기가 이제 전부 다 OLED 패널을 네. 채용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작년까지만 해도 LCD, OLED 섞어서 채용을 하다가 아이폰 12 모든 모델 한 네 가지 모델로 나눠서 하거든요. 이 모델 전량 다 OLED 패널을 탑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이폰 가격도 올라가게 되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OLED, 중소형 OLED도 공급 과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당연히 LCD 패널보다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그래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또 아이폰 OLED 패널을 많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이폰이 그것 때문에 막 가격이 튀고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보면 OLED 쪽에서는 중국 업체들은 어때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업체들이 LCD는 이미 잡았고, 그러니까요. 이제 OLED도 사실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중국 업체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BOE, 뭐 CSOT, 비전옥스 이런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규모로 투자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좀 뭐 그 불공정 무역으로 이제 제소할 그렇죠. 수 없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김성원 정권이 해주셔야지.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 그러면 OLED도 결국은 LCD처럼 네. 되지 않을까. 다행인 건, 그래도 다행인 건 LCD랑 OLED 기술력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중소형 OLED를 저 옛날에 손담비 그 아몰레드 시절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 그만큼의 시간이 지난데도 중국이 따라오지 못했다는 거는 그 기술력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그래도 기술력 차이가 있다. 이건 조금 다행인 점인데, 아무래도 기술력 차를 계속 늘려나가야 저희가 그 시장을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OLED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우리만큼은 아직 그렇죠. 못 따라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에서 OLED 패널을 채택하게 되면 우리 게 많이 팔릴 가능성이 네. 뭐 거의 100% 네. 되겠네요. 지금 아이폰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메인 서플라이어로 지금 12에 들어갈 것으로 네. 보여서 아직은 다행히 네, 중국이 의미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광저우 공장 네. 정상화에 대해서도 포인트 가운데 하나를 네.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원래 이 광저우 공장은 대형 OLED TV, 그때 말씀하신 1,000만 원, 2,000만 원 이 TV의 패널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TV 패널을 또 만들고 있는데, 이걸 이제 광저우 공장을 원래는 작년 3분기 정도부터 가동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게 수율 문제가 조금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수요까지 이제 급감하면서 가동을 조금 더 지연시켜서 이번 한 7월 정도부터 네, 가동을 정상화되고 있고, 7월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장, LGD의 그 광저우 공장 가동 정상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동이 되면 OLED TV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현재 지금 TV 수요가 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좀 LG 디스플레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이어서 이 패널을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들, 소재 업체들도 3분기부터 약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1,000만 원짜리 TV를 본 그날 이제 그 TV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보급형으로 좀 싼 거. 200만 원 좀 안 되는. 예. 근데 그 TV를 갖다 놓고 보니까 네. 다시는 뒤쪽으로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 영화를 보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대호, 호랑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정말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 화면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뭐 LCD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그쵸. 눈이 높아졌는데 그쵸. 소위 말로 눈이 까진 거죠. 그런 상황이 있겠군요. 아, 이 다음 이제 소재업체 이야기하셔서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건 이 LG 디스플레이 커버리지 게시하는 리포트 나왔잖아요. 그거 보다 보니까 POLED라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하던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올레드, WOLED가 있고 POLED가 있어요. 이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사용한 단어인데 화이트 올레드는 대형 OLED,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를 화이트 올레드라고 TV 같은 하고 데 쓰는 거. 네, POLED는 플라스틱 올레드라고 해서 중소형 OLED가 이제 플렉서블 OLED라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패널. 그 POLED, 플라스틱 올레드라는 단어여서 POLED는 중소형 OLED, 그러니까 아이폰에 탑재될 중소형 OLED를 말하는 거고 WOLED는 그 광저우에서 만들고 있는 대형 OLED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기술력? 네, 굉장히 어렵죠. 네. LCD와는 완전 훨씬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고 생산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우면 중국 애들이 금방 따라 붙었겠죠. 네. 또 하나 저기 그 우리 지난번에 잠깐 저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은 그 앞에 Q자 어느 때인데요? 삼성이 퀀텀 그거 좀 뗄 수 없나 모르겠어요. 퀀텀도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 삼성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쪽 사업부를 아예 QD, 그러니까 퀀텀 닷을 기반으로 한 대형 패널 사업을 좀 전개할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이름에 매몰돼서 그렇죠. 저기 그 더 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QLED 패널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QLED TV가 사실 LCD TV지만 퀀텀 닷이라고 하는 이제 필름을 하나 추가해서 색 재현성을 조금 더 높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인기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기 그 OLED는 싸겠네요. 그렇죠. OLED는 훨씬 싸죠. 그거 안 사는 게 다행이네. 선물 받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아까 이야기하던 거 다시 돌아가서 소재 업체들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부분들 봐야 할까요? 일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아이폰 12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소형 OLED 쪽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을 거고 그리고 7월부터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형 OLED가 정상 가동되면서 또 이쪽으로 또 수혜받는 업체들.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 커버리지 중에서는 OLED 소재 업체가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회사 이제 실적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이 한 8월 중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되게 2분기면은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이제 맞아서 실적이 안 좋았거나 그랬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유는 이거의 배경에는 이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중국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향으로도 계속 납품을 지속하면서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던 걸로 보이고 중국으로 나가게 되면 BOE 쪽으로 그럴 수 있겠죠. BOE나 CSOT, 비즈노스 이 세 업체가 주로 OLED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업체 위주로 납품한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3, 4분기 실적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358억으로 2분기 대비 거의 30% 가까이 올라오고 4분기에도 추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102억으로 분기 최초로 거의 100억을 돌파하는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분기 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제가 POLED 말씀드렸죠. 중소형 OLED에 필요한 OLED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 4분기 이제 아이폰 12가 한 10월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폰 12 효과가 이 하반기에 반영이 많이 돼서 실적이 이렇게 크게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OLED도 보면 이제 소재가 있고 장비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좀 전에 이제 그 모델 말씀하실 때 보면은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장비 쪽은 별로겠어요. 일단은 저는 당장 가동을 하고 있으면 소재가 바로 당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수요가 정말 좋은 게 확인이 되고 그래야 이제 뭐 업체들도 아 수요가 이렇게 좋으니까 추가 투자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후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실질 수요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 4분기 정도 돼봐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소재 업체들에 집중을 하는 투자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아요. 지금 저도 딱 금방 되게 그 설득이 되네요. 어쨌든 이제 아이폰 쪽으로 나가는 중소형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그 광저우 공장 정상화와 맞물려서 소재업체 중인 덕산 네그로스. 덕산이 사실 중소형 쪽에만 하고 있고 대형 OLED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뭐 이런 업체들도 네네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광저우향, 그러니까 대형 OLED향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각각 이제 중소형 OLED, 대형 OLED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년 좀 넘었지만은 일본 쪽에서 우리 저기 그 뭐 반도체 소재 이쪽에 좀 뭐 수출 규제를 가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자체 내에서 소재가 수급되지 못하고 네. 또 해외에서 또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네네. 네, 이거는 어떤 업체예요? 소재 업체예요. 네, 이 회사도 이제 소재 업체이고 미국에 있는 미국 OLED 업체요? 소재 네. 업체예요. 그래서 이 회사랑 이제 덕산 네오록스랑 그래서 둘 다 이제 퓨어한 OLED 소재 업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회사가 8월 초중순 이쯤, 9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실적 발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 2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이제 직격탄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직접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한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네. 7월, 그러니까 3분기부터죠. 7월부터 이제 고객 사발주가 크게 증가 중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랑 확실히 수요가 다른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현재 모든 방면에서 업사이드가 열려있다고 직접 언급을 했고 이게 어디 한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스마트폰, TV 그리고 한국, 중국 전반에 걸쳐서 수요 회복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관련 소재 업체, 덕산 네오록스도 그렇고 네, 이 업체들에게 하반기 확실히 호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른 분야가 다르다고 보시면 더 될 것 같아요. 네네. 해외 업체들이 막 저기 그 잘 되면은 이게 제로섬이 되면은 우리가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 업체는 사실 네 아예 다른 분야의 경쟁 업체고요. 그래서 같은 시장 전반 시장 같지만 그게 OLED 소재라고 해도 레이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했을 때도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또 뭐 보조층도 있고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알고 싶지 않고 어쨌든 들어가는 게 다르다는. 네, 그래서 한 게 다르다. 기술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아주 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전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같이 그쵸. 보면 된다. 근데 되게 소재라는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실 일본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국산화 이슈 이후에 확실히 덕산 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해외에 하고 있던 소재를 몇 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예, 일본이 그런 걸로 본다면은 산업이 좀 많이 쪼그라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몇몇 저기 그 소재 쪽 제외하고는.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한번 점검해봤지만. 소재는 어차피 지금 이제 공정이 돌아가게 되면 계속해서 집어넣어야지 뭐 그렇죠. 그 재료가 되는 거니까 장비 쪽은 이러다가 경쟁력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장비 업체들 그래서 주가가 사실 코로나 이후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들의 주가 네. 보시면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또 봐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SFA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회사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고 이 회사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되게 긍정적이었던 점은 지금 디스플레이 투자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눌려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랑 2차전지 쪽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투자가 없다고 해도 이 회사는 올해 하반기에 5천억 이상의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중에 이 정도 수주를 하반기에 기대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규 투자 자체가 없다 보니 투자가 되게 눌려 있어서 신규 수주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2차 전지와 또 반도체 쪽 웨이퍼 이송 장비를 기적적으로 수주를 확대해서 올해 또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도 이름이 뭐 영어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회사가 삼성에서 분사된 그게 맞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클륨 물류라는
공정길이 디스플레이 공정길이 이어주는 큰 물류 설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이제 중국 업체들로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물류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2차 전지랑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다른 장비들을 계속 만들어서 고객사에 뭐 콜도 받고 납품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SFA 반도체랑도 지분 관계가 있는 어, 네. 자회사가 이제 SFA 반도체여서 SFA 반도체의 실적도 SFA 그대로 이제 연결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수요도 있는 거지만 기계라고 하는 거 쓰다 보면 계속 바꿔야 돼요. 교체 수요 그렇죠. 같은 걸 발생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의 실적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안 투자라는 걸 이제 그걸 보안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보안 투자는 조금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신규 수주 대비 규모가 뭐 한 10분의 1 뭐 이렇게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신규 수주만큼의 규모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공정, 후공정 상관없이 그 공정을 이어주는 물류 설비여서 네, 그게 딱 분류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류 설비면 뭐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생각. 그런데 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봤으면 하는 게 LG 디스플레이의 반등 요인이 뭐 LCD 가격의 반등이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쪽으로 나가는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슈들이 과연 연속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요. 일단 그렇죠. 애플 쪽으로 나가는 건 신제품 나오니까 반짝 효과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LCD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이 물량을 줄인다고 하니 재고를 좀 쌓아놓겠다는 입장인 걸로 보여서 이게 과연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속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LCD 패널 제가 그 자료에 이제 써오긴 했는데 LCD 패널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라는 건 어쨌든 팩트이고 이게 지금 수요가 좋은 건데 이게 수요가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지 이건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피올레드 그리고 대형 OLED 이 두 가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가 POLED 사업을 키우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보고서 제목을 인내의 결실이라고 지은 이유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의미 있는 물량이 이제까지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이제 많은 물량 제가 이제 쓴 건 2천만 대 정도를 썼는데 아이폰이 이제 한 2천만 대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뚫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폰 같은 이제 애플 같은 깐깐한 업체는 그 수율과 제품 품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POLED 역량이 그만큼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지속될 수 있고 향후에 이쪽 시장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형 OLED 패널도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대형 OLED 패널을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수요도 뭐 LG 전자도 하고 있고 뭐 중국 업체들도 지금 이번에 샤오미도 OLED TV를 공개했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패널을 이제 그 거래를 하는데 대형 패널하고 소형 패널하고 뭐 대형 패널은 그 TV 쪽으로 들어갈 테고 소형 패널은 이제 그 스마트폰 이쪽으로 들어갈 텐데 어때요? 저기 그 마진율 같은 건 어때요? 일단 중소형이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OLED로 이제 많이 시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중소형 OLED가 아무래도 대형이면 LCD잖아요. 지금 그렇구나. 대부분 시장을 LCD같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기술력도 다르고 생산 원가도 완전 달라서 패널 그냥 가격만 봤을 때는 이 중소형 OLED가 대형 LCD보다 훨씬 네, 좀 비싼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결국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이미 대형 LCD 쪽이 너무 공급 과잉이 지금 중국 때문에 심해졌기 때문에 네, 이쪽은 사실 많이 이제 남는 것은 없고 다만 뭐 모니터 패널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공급이 훨씬 더 적은 상황이라서 마진이 훨씬 대형 LCD TV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을 보고 사는 경우가 저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걸 가지고 뭐 모니터 놓고 저기 그 한다고 일이 더 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 수요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크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TV 쪽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업체들도 더 적어요. 훨씬 TV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TV 한번 보고 나면 못 돌아가.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선명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중소형 쪽이 마진율이 더 높다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매출 비중이 중소형, 중대형 어느 정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한 바로는 여전히 이제 LCD 쪽 매출 자체가 LG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게 60~70%예요. LCD가.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LCD 패널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 그리고 이번 LCD 패널 가격 반등이 나왔을 때 LG 주가가 많이 튀었던 이유도 사실 아직까지 네, LCD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일부가 P-OLED, 대형 OLED 이쪽 한 30% 정도가 합쳐서 그렇게 차지를 하고 있고 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긍정적인 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80% 이상의 LCD 쪽 매출액이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이게 올해 그래도 60%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정말 OLED로의 사업 전환이 정말 가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보면 그러면 탑픽은 결국은 LG 디스플레이하고 덕산네오록스예요?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이제 소재 아무래도 소재 업체들이 덕산네오록스. 네, 덕산네오록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인ox첨단 소재 이 업체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전방에 저기 그 완성품 업체보다는 후방에서 소재를 대주는 네. 그런 쪽도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더 궁금한 거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그 커버리지 게시하는 리포트 나왔으니까요. 투자 의견이랑 목표가만 네.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근데 이걸 사실 낸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이제 업데이트는 하겠지만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3분기 LCD 패널 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 그러니까 그때 봤던 것보다 오히려 더 좀 좋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P-OLED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3분기, 4분기에 애플형 아이폰 12로 2천만 대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형 쪽 OLED 중국 광저우 공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이 또한 회사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5,000원대 와 있는데 저기 그 타겟 프라이스나 이런 것도 그때 목표가는 16,000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때 그렇죠. 올라오기 전이니까. 네. 예, 그럼 나중에 조금 더 저기 그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상황들을 감안해서. 그건 추워야 되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무거워요. 제가 여기 담당자는 아니지만, 아니 그렇군요. 그래요. 이게 그 디스플레이 쪽도 우리 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저기 그 이제 도구가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